언어적 오류란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데서 빚어지는 오류입니다. 심리적 동요나 지식의 결함으로 인한 오류가 아니라 언어의 구조나 기능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오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생물학을 전공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정의에 대한 활기차고도 논쟁에 가까운 토론이 1차적인 중요 사항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해 동의된 정의가 생물학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실제로 이 주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실제의 삶에서는 생명의 정의가 진정으로 중요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장기기증 예정자의 신장이나 다른 조직을 이식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생각해보자. 그러한 결정은 의미론이 아니라 기술적 평가에 달려있다. 즉, 무엇보다도 대뇌 기능의 평가, 그리고 장기기증 예정자의 회복 여부 등이 기준인데, 이러한 문제는 사전을 참조해서는 전혀 도움받을 수 없는 현실적이며 경험적인 물음이다. 실제로 비전문가들은 생명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 진정한 의미란 존재하지 않는다. 활동하고 있는 생물학자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용법이 있을 뿐이며 논쟁이나 언쟁의 주제가 아닌 것이다. 과학자들이 보이는 생명의 정의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자신의 입장을 말해보시오. 생명이라는 단어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근거를 밝히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특히 동의하지 않은 입장일 때는 그 근거가 그래서 지적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잘못된 상식에 근거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즉 생명의 존엄성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엄밀하게 정의해야 한다는 식의 논지는 사실상 이미 반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보이는 생명의 정의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려면 그 개념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과학의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방향의 논증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조작주의 과학 이론에서 개념은 어떤 방식으로든 측정될 수 있는 실제 세계에 관찰 가능한 사건의 근거를 두거나 아니면 그 사건과 연관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연관된 조작적 정의는 개념을 관찰 가능한 사건에 연계시키는 정의입니다. 또 조작적 정의는 개념을 특정 개인의 감정이나 직관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측정 가능한 조작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개념을 검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배고픔의 개념을 배에서 느끼는 쓰린 느낌으로 정의하는 것은 조작적 정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쓰린 느낌이라는 개인적 경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관찰자가 그 느낌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측정 가능한 음식을 먹지 않은 시간이나 혈당 수준과 같은 생리적 기표를 수반하는 정의는 조작적 정의입니다.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관찰 가능한 측정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에 의지할 때의 문제는 모든 직관적 신념 체계에 퍼져 있는 문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은 희진이가 알고 있는 것이나 은정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것을 강하게 믿고 있고 그 느낌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진 은정이도 똑같이 자기가 옳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어떤 지식의 진위 여부는 그 주장을 제시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관에 근거하는 모든 신념 체계들의 문제는 이들이 상호 갈등적인 주장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아무런 기재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직관적 주장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누가 옳은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결국 권력투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 주장들을 모든 논쟁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공개성은 조작주의라는 생각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념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그것들을 공개된 영역에 노출시키면 그 영역 속에서 비판되고 검증되어 개선되고 때로는 부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지식은 개념이 조작적 정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단어의 의미에 대한 본질주의적 논쟁에 초점이 되지 않을 때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